생각보다 재미있는 책 이야기. 저는 도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한나입니다. 뭐예요? 아, 우리 뭐 저기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아, 오늘 맞을 줄 알았는데. 아, 오늘도 안 맞네요. 우리는 안 맞아요. 네. 안 맞는 사람들끼리. 네. 네. 그래도 책 소개는 해야죠. 그렇죠. 네. 책 소개는 해야죠. 네. 네. 우리 뭐 맞는 날이 이 코너 끝나는가? 안 되는데? 그건 안 되나요? 자, 오늘 등판할 친구는 네. 누군가요? 네. 네. 아, 제가 지난번에 철학책 좋아한다고 했더니 너무 네. 아닌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제가 철학책을 잘 읽는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요. 아, 위하여. 그래요? 네. 아, 그걸 꼭 확인시켜주고 네, 싶어. 네, 그렇죠. 이것도 안 맞아. 굳이 뭘 확인을 시켜주려고. MBTI 뭐예요? MBTI가 뭔지. 아, 진짜요? 네. 아, 네. 아니, 제가 최근에 네. 드라마에서 한 거예요. 네, MBTI 뭐 이렇게 넣어더라고요. 웹 네, 드라마도. 네, 네. 근데 MBTI가 네. 뭔지 몰라. 아, 제가 다음에 검사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저는 MBTI로 봤을 때 네. 철학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 유형으로 아~ 나와요. 저 책 좋아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역시. 또 저는요, 오늘 이제 주제를 조금 심오한 인생? 이렇게 잡아봤어요. 야, 심오한 인생. 아, 엄마들 요즘 안 그래도 코로나도 많이 심한데 굳이 꼭 네, 심오한을 네. 갖고 와야 되나요? 심오한 아. 인생인데 책은 그림책. 그럼 괜찮으시죠? 네,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네. 네. 누워서 들으셔도 됩니다. 네, 네. 제가 네. 되게 좋아하면서 좋아하기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작가님인데요. 네. 이름이 사노 요코라는 작가님의 책 두 권을 오늘 네. 갖고 왔어요. 아니, 거리가 뭔데요? 일본까지 네. 거리가 얼마인데? 아, 그렇죠. 뭐 사노 요코 하니까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일본이요. 오, 반 맞추셨어요. 아니 이분이 일본 분이신데 중국에서 태어나셨어요. 아하. 그래서 중국 문화랑 이제 일본 문화랑 접목을 해서 보다 보니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좀 샤머니즘적인 요소도 조금 있으시고 네. 뭐 환생이라든가 이렇게 좀 심오하게 가요. 심오하게? 네. 그래서, 혹시 앞에 네. 고양이인 거예요? 이렇게 얇은 그림책인데요. 네. 고양이인 것도 일본이 고양이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일본 가면은 캐릭터 맨날 고양이라고. 아, 요거 맞네. 맞았어. 코너 끝내야 되겠다. 여기 돈 들어오라는 거라면서요. 네. 아, 그래요? 돈 들어, 요거 안 돼요? 요거. 여기 우리 하나 세워놔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누구 하나 보내주시는 걸로. 네, 그래서 요 고양인데요. 얘가 100만 번을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한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어쩔 때는 임금님 고양이로 태어났고, 어쩔 때는 할머니 고양이로 태어났었고, 어쩔 때는 고아 소녀의 고양이로 태어났었고, 또 언젠가는 아무것도 아닌 고양이, 누구의 것도 아닌 고양이라고 도둑 고양이로 태어났었거든요. 근데 얘가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그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울어요. 왜 울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꼈다는 거죠. 아, 사랑받고 살았구나. 그 주인들은 이 고양이를 아꼈는데 얘는 되게 시큰둥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네? 시큰둥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운명의 짝꿍을 만나게 됩니다. 새 하얀 고양이를 만나게 되는데 얘한테 이제 얘가 하트 뿅 한 거죠. 그런데 그 고양이하고 같이 새끼를 낳고 이렇게 잘 사다가 죽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죽고 나서 100만 번 산 고양이가 처음으로 울어요. 처음으로 울고 나서 제일 마무리 멘트가 너무 인상적인데 야, 뭐 같아요? 마무리 멘트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내 마음속에 너 있다? 아, 그 얘기는 사모님께? 좀 비슷한데요.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로 끝나요. 와. 100만 번을 살았는데 100만 한 번째 환생을 안 한 이유가 진짜 사랑한 사람을 만나서 끝! 감동이죠. 와. 아니에요? 저는 이거 읽고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정서가 메말랐는지 감동은 모르겠는데 뭔가 머리가 띵해요 갑자기. 저는 아, 우리 남편이 이러듯 로맨티스트 이런 생각을 조금 했답니다. 저는 사랑은 하는데 101번째 네. 다시 태어나 다시 살고 싶은. 아, 왜 사랑하는데 끝내 네. 걔랑 다시 만나야지. 네. 혹시 네. 도만자님은 다시 태어나면 네. 뭘로 태어나고 싶어요? 저요? 네. 재벌? 재벌? 아, 사람. 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고양이로 한번 다시 태어나 볼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랑 받으면서 뭔가 놓고 놀고 먹는 것 같은. 근데 원래 이게 고양이가 그거 아시죠? 네. 고양이가 원래 네. 주인이 고양이를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고양이가 주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강아지도 키워보고 고양이도 키워봤는데 이 고양이가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 있냐면 밀당을 할 줄 알아요.
자기한테 필요하면 다리에 딱 달라붙어서 꼬리부터 이렇게 사랑사랑사랑 흔들거든요. 자기 배불러요. 등 따셔요. 쳐다도 안 봐요. 일로 와줘. 이래도 안 와요. 이 밀당하는 매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 100만 번 산 고양이가 마지막에 다시는 안 태어났다라는 말이 제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매력은 있는데 네. 이런 아들을 키우고 싶지는 않아요. 힘들어.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아, 뭔가 사랑에 대해서 조금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 아니 그러면 이 책은 네. 어른 읽는 거예요? 아이들 읽는 거예요? 저는 다 읽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읽어도? 그러면 저는... 학년으로 치면 네. 몇 학년? 좀 철학적이니까 1학년 이야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 보면요. 네. 안에 글자가 많지는 않아요. 아, 한... 이것도 글자가 별로 없는? 저 글자 없는 책 좋아해요. 딱 여섯 네. 줄 있어요. 다섯 줄, 여섯 줄이어서 네. 그 우리가 어린이 출판사에서 책 만들 때 다섯 줄 정도면 원래 미취학 아동용 책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의 깊이는 절대로 미취학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 이 책으로 엄마들 독서 토론할 때도 이 책을 쓰거든요. 야, 그러면은 저 같으면 이건 이제 고학년은 아이랑 같이 읽고 저학년은 네. 무릎에 앉혀놓고 읽혀줄 것 같아요. 네. 아이가 네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아이 내에서는 네네네. 이런 게 자극이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하고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너가 만약에 100만 번을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바꿔서 태어나고 싶어?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BTS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거 아닌데. 아 그러면서 아이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그러면 네. 이게 첫 번째 선수가 너무 강력해. 네, 강력하죠. 다음에 나올 네, 선수가 네, 막 네. 떨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같은 작가의 다른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먼저 소개한 이유가 이것보다 얘가 더 세서. 더 세서? 이게 그나마 조금 약한 버전. 얘가 저기 퍼나우드인데 뒤에 몇이 넘는 거야? 그런 거 잘 몰라요. 하여튼 얘보다 더 센 아가씨가 있어요. 자, 100만 번 산 고양이 네. 요 책이 있고요. 두 번째 책은 자, 두 번째 네, 두 번째 책은 너무 심오한 책이에요. 제목부터 심오한 제목 태어난 아이. 아, 첫 번째는 100만 번 살고 이제 안 태어난다더니 네. 다시 또 태어났어. 태어난 아이. 근데 요거 제가 100만 번 산 고양이는 뭔가 죽음, 환생. 뭐 인생의 의미, 사랑 이제 이런 뜻이라면 얘는 어떤 이야기라면 요 화면에 있는 이 아이가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안 태어나는 거예요. 야 부모 입장에서는 그건 진짜 슬플 것 그죠? 같은데 아니,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나오고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 입장에서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조금 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획 임신을 해서 그냥 한 번에 딱딱 됐어요. 그것도 저랑 안 맞아요. 아 그래요? 우리 저는 죄송해요.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딱 얘랑 닮아갖고 어떡해 6년 그랬구나. 동안 안 생겨서 7년째 저희가 그러셨구나. 인공수정해서 태어났어. 아, 진짜 힘들게 얘랑 또 비슷해. 어떡하지? 네. 집에서 혼나는 거 아니야? 너 왜 안 태어났어? 이러면서 혼내시는 거 아니야? 아, 저 태어나는 날 무지 혼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천국 같은 데서 막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놀아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강아지가 와서 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모든 일은 내가 태어나지 않아서 괜찮아. 나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되고 편안하게 앉아도 되고 안 놀아도 돼. 이렇게 했는데 강아지가 와서 괴롭히는데 그때 얘가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마 품으로 딱 달려들어서 엄마 나 이제 태어날래. 이러고 애가 응애 하고 태어나는 이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어렸을 때 애가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그러면 황새가 물어왔어 라던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 믿었어. 진짜 다 믿었어. 한 번도 안 믿는 저는, 애들이 없어. 와, 이거는 똑같네요. 이거. 다 믿었어. 다 믿었잖아요. 울었어. 그리고 저는 저희 애들이 엄마는 어디서 태어났어? 그러면은 경희대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전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전 너무 또 솔직한 엄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저도 우리 아들이 태어나니까 너 로즈마리 병원에 태어났어. 아, 이렇게 실명 나가도 되나요? 병원 일을? 우린 다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엄마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아이를 기다렸던 그때 그 마음. 그러니까 지금은 그 간절함. 내가 학교도 다니고 밥도 지가 알아서 먹고 화장실도 혼자 가고 이래서 몰랐던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거에 즐거움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보통 한 1학년 되면
다시 둘째 기억한다고 했잖아. 그, 그 힘들었던 기억 까먹고 잊고. 귀여웠던 거 기억이 나는 거죠. 맞아. 이제 좀 잊혀질만한 거지. 그치, 그치, 그치. 네. 그래서 사람의 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출산율 장려의 망각이 아주 중요해요. 이 책이 그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거? 처음. 네. 그래서 요 태어난 아이라는 책에서는 저는 제일 네. 마지막 문장에서 마음에 들었던 거 네. 하이라이트. 네. 어딜까요? 엄마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꼭 껴안고 잘 자라고 입 맞췄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푹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 잠자기 전 독서로 읽어주셔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은 너무 좀 철학적이었으면 두 번째는 뭔가 마지막에 읽고 감동이랄까? 우리 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도 어땠었는데 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아이도 엄마 난 태어났을 때 어땠어? 나는 어떻게 맞아요, 잘 태어났어? 맞아요, 뭐 이런 편안하게 얘기가 맞아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생각보다 자기 어렸을 때 사진 보여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쁘니까. 그리고 저도 이거 읽어주고 나서 야, 너 어릴 때 사진 하나 볼래? 이러고 제가 핸드폰에서 천 몇 장 있는 사진을 아이를 하나씩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요. 그럼 저희 첫째하고 둘째가 어렸을 때 얼굴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구분을 해요. 저만 구분해요. 지들도 몰라. 엄마 그쵸. 이거 나야 형이야?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딱 보면 이거 너 어디서 찍은 너네? 이건 형이야. 제가 딱 구분해서 얘기를 해줘. 애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알아봐? 너네 다르게 생겼어. 근데 제 눈에만 달라요. 둘이 있으니까 또 이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니까. 하나니까 그냥 늘 알아보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애들이 또 재밌나 봐요. 엄마가 자기를 알아본다는 거에서 그렇죠. 되게 즐거움이 있어서 너 이렇게 주로 제가 웃긴 사진을 좀 많이 찍어놨거든요. 특히 저희 둘째가 첫째를 좀 많이 괴롭혔어요. 네. 그리고 첫째가 그네 타고 있으면 미치는 사진. 그리고 애가 막 이러고 있는 사진. 혹시 그 사진 이리로 올라갈 수 있나요? 저희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그 사진은 어쩔 수 없이 상상으로 우리가 그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막 첫째가 둘째 태어나서 막 응애응애 이러고 있을 때 우유병 이렇게 들어주는 사진. 네. 막 이런 거 이제 보여주면 애들이 지금 다 머리 컸다고 되게 막 티격태격 하거든요. 아, 머리 컸으니까. 야, 너네 이럴 때도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되게 좋아서 이 책은 자기 전에 읽어주거나 혹시 낮에 읽어주시면 아이 어렸을 때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대화하기 너무 좋아요. 네. 야, 이제 오늘 두 번째 방송 보고 나서 네, 이제 도서관에서 들어서서 이 책 구워요. 난리 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근데 너무 도서관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책은 사줘야 맛이. 아니 커피는 요즘 이제 커피 이제 오늘부로 5천 넘었잖아요. 아메리카노. 맞아요. 커피 커피 두 잔 정도 아끼면 되나요? 되는데요. 이 책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취향이 갈릴 수 있어요. 아, 취향이 갈린다. 네네. 뭐 어떤 식으로 갈려요? 네, 왜냐하면 이 사노요코라는 작가님 책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좀 심오한 맛이 있어요. 심오하지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볍게 읽으면 재밌네. 100만 원 살았어. 우와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그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되게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진짜 철학적인 여라니까요. 심오한 책 좋아한다니까요. 그렇네요. 인정. 네, 인정. 제가 또 인정이 빨라요. 네, 그래서 전 오늘은 사노요코라는 작가님의 좀 심오하게 인생을 아이하고 뭐 가벼우면서 혹은 깊게 이야기해 보시는 책 두 권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여러분? 네, 재밌으셨죠? 저는 일단 재밌었던 것 같아요. 책 안 읽고 와서. 자, 그럼 오늘은 마무리 멘트 우리 전한나 작가님이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인생은 좀 티백 같다고 생각을 해요. 티백이요? 멋있나요? 마지막도 꼭 철학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루즈벨트 여사가 했던 얘기인데 여자는 티백 같아서 본인이 얼마나 우러날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이렇게 읽는 것도 내 삶의 여운을 좀 길게 남기려고 저는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오늘 이 책 두 권 얇으면서도 심오한 책 읽으면서 여운 있는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아니 2주 전에 아침마당 나오시더니 KBS. 아, 그렇죠. 저 아침마당 나간 여자입니다. 아, 그 후에 갑자기 너무 철학적으로 바뀌셨어. 원래는 그냥 유쾌한 분이셨는데. 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뭐 또 어떤 여자로 변신해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부모가 자라야 아이가 자란다. 초등맘 TV.